따끈따끈한 화제의 뉴스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와글와글 플러스 와플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가해자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가해자 아버지가 사건 기사에 자기 아들을 옹호하며 단 댓글들로 유족들 고통도 더해가고 있는데요. 지난 7월 아파트 정문에서 벌어진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죠. 30대 백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라는 진정서와 시민 9,713명이 작성한 엄벌 탄원서를 유족 측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백 씨의 정신질환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신상 정보 공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피해자 아내는 자필 탄원서에서 지금까지 가해자와 가족들로부터 단 한마디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가해자 아버지는 심지어 사건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 수십 개를 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족 측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어제 경찰에 나가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요. 네이버는 가해자 아버지에게 뉴스 댓글 이용을 제한하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백 씨는 지난 4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